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괴산 순복음 교회가 금지된 통성 기도를 하고 음식을 나눠 먹는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동산 규제를 피해 재건축 단지로 외지 자본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충주의 한 재건축 아파트는 절반 가까이 사들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카메라가 낮잠만 자고 있습니다. 10대 중 4대는 실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사와 신도 등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괴산 순복음 교회와 관련해 인근 지자체, 경기도까지 30명에 가까운 확진 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십 명이 좁은 공간에 모여 금지된 통성 기도를 하고 환송회를 열어 음식을 나눠 먹는 등 방역수칙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재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괴산 순복음교회 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건 목사 자녀와 신도 한 명이 확진된 지난 12일입니다. 해당 교회를 전수검사했더니 목사 부부와 신도 가족 5명 등 27명이 나흘간 무더기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근 증평과 청주는 물론 경기 평택과 의왕, 파주에서도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접촉자인 청주 모 교회 목사를 빼면 공무원을 포함한 감염자 모두 지난 9일에서 11일 사이 교회에 나온 신도들. 방역당국은 9일 있었던 통성 기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밤에 왔다가 새벽에 나가는 사람, 또 새벽에 왔다가 점심에 나고. 육성 소리만 나는 게 어떤 데는 악기 소리도 나요. 잠을 못 잘 때도 많았어요. 큰 소리로 말하는 통성 기도는 침방울이 퍼질 우려가 커 마스크 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종교시설 방역수칙상 금지되어 있는데 이 교회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인근 야산에 별도의 기도실을 마련해놓고 문제의 그날 목사 가족과 신도 20여 명은 한밤중에 이 공간에 모여 1시간 가까이 큰 소리로 기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에 그나마 있는 창문도 방음시설로 막힌 상태. 환기가 되지 않아 침방울이 급속도로 퍼진 건데 실제 내부 곳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통성 기도에는 소리가 외부로 나가지 않게 여기 이제 창문을 다 막고 모두 이제 완전히 산밀 환경으로 밀폐, 밀집, 밀접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통성 기도에 참여했던 신도 등 18명이 이번엔 교회에 모여 통닭과 케이크 등 음식물을 나눠 먹었습니다. 목사 자녀와 신도 한 명의 미국 유학을 앞두고 장도식이라 부르는 환송회를 한 겁니다. 참석한 이웃교회 신도들도 감염됐습니다. 예배당 역시 바이러스가 나왔습니다. 같은 날 예배에서도 목사가 마스크 없이 설교하고 신도 간 거리 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정황이 발견돼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교회로 인해 괴산 모든 종교시설의 대면 예배가 27일까지 전면 금지됐고 접촉자 수십 명이 격리된 상태. 자가 격리자가 83명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역학 주사 중이라서 앞으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해제 전에 하루 전에 검사를 해서 이제 음성으로 나오면은 다행인데 양성자가 또 나올 확률도 방역 당국은 역학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목사와 신도들에게 각각 부과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도심 차량 제한 속도를 50km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내일부터 충북 도내에서도 전면 시행됩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등 소통이 필요한 구간을 제외하고 도심 일반 도로는 최대 시속 50km로 어린이 보호구역과 주택가 등 이면 도로에선 시속 30km로 제한됩니다. 지난해 청주 도심 시범 운영 결과 사고 건수는 운영 전보다 27.5%, 보행자 사고는 66.7%나 줄었습니다. 수도권과 투기 과열 지구의 재건축 바람이 소도시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충주 도심 두 곳에서 재건축이 시도되는데 한 아파트는 규제를 피하면서 소형 아파트를 찾는 외지 투자자가 몰려 벌써 절반 가까이를 매입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택지개발로 새로운 도심이 형성된 충주 시내 남쪽.
40년 된 낡은 아파트에 재건축을 알리는 각종 현수막이 나붙었습니다. 충주 지역 아파트 재건축은 과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안전진단 없이 한 차례 시행된 바 있지만 각종 절차를 밟아야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적용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밀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고 정비구역 지정을 거쳐 지난달 조합 설립을 완료한 가운데 최근 있었던 시공사 입찰공고 설명회에 1군 건설사 등 9곳이 다녀갔습니다. 조합 측은 2025년에서 2026년 입주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4월 27일 날 입찰 마감을 하고요. 5월 6일 날 대연회 예정이고 5월 한 22일경 총회를 할 예정입니다. 충주의 최대 인구 밀집 지역으로 곧 공원으로 조성될 충주체육관 앞에 40년 된 아파트도 재건축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현재 안전진단을 통과해 구역 지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운동장이 공원화되고 초등학교도 가까이 있어서 재건축 요건에 충족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자 비규제 지역과 1억 미만의 소형 아파트를 찾는 외지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680세대의 용산 주공의 경우 최근 몇 달 사이 300건 가까이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절반 이상이 외지인입니다. 실거래가도 1년 사이 1억 이상 올라 향후 사업성과 조합원의 권리가액이 낮아 분담금이 많을 경우 분쟁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저렴한 내 집 마련이 목적인 재건축 아파트. 본래 취지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산자부가 공모한 2차 전지 소재 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사업에 청주 오창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변재일 의원은 충북 테크노폴리스와 LG 에너지 솔루션 등 컨소시엄이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304억 가운데 98억 원을 정부에서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에는 오창을 비롯해 대전과 전남 나주 등이 경쟁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국전기공사협회가 청주 오송으로 이전합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오늘 충청북도와 협약을 체결하고 1,500억 원을 들여 2023년까지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로 3개 부설기관과 함께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전국 18,000여 개 회원사를 보유하고 정부 위탁사업, 기술자 보수교육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도 벌써 1년이 넘었는데요. 학교 주변에 과속 단속 카메라도 대폭 늘었지만 실제 가동되는 카메라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인지 김영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의 한 초등학교 앞 왕복 4차선 도로. 주변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알리는 안내판이 보이고 과속 단속 카메라도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실제 단속은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안전해야 되는데 안전하지도 않고 이렇게 학교 앞이고 여기 애기들 많은데 쌩쌩 달리면 안 되니까 위험하니까. 다른 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과속 측정 장비도 사정은 마찬가지. 설치된 지 반년이 넘었지만 아직 과속 적발은 한 건도 못했습니다. 위험하니까요. 여기 속도도 줄이고 가야 되는데 30km라는 거 버젓이 있는데 안 지키가면 또 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요즘에 안전사고가 가장 중요한데요. 지난해 청주 지역에 새로 설치된 무인교통 단속 카메라 78대가 같은 상황입니다. 합격 판정이 나고서부터 3개월을 시험 운영을 하고 그 3개월 뒤부터 이제 단속이 개시가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장비 설치는 돼 있는데 지금 이제 고지서는 안 날아가는 거죠. 충북 전체로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 단속 카메라 가동률은 40.5%. 10대 가운데 6대는 실제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운영하려면 먼저 측정이 정확한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인수 검사를 해줘야 하는데 이게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한꺼번에 몰려갖고 한 번에 이게 한 번에 들어오는 바람에 그랬던 거고 저희가 이제 인수검사만 하는 게 아니라 정기검사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갖고 그래서 그랬던 거거든요. 지난해 충북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모두 23건. 등굣길 안전을 지키겠다며 설치된 단속 카메라가
재고 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라임 로비 의혹과 관련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 도당위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2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공소 사실이 입증됐는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고 윤 전 위원장 측은 당시 우리은행장과 만난 건 사실이지만 청탁은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7일 오전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립니다.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아 충북에서도 희생자 추모가 이어졌습니다. 50여 개 지역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세월호 충북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독립적인 수사체계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또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가 검찰 특별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검증할 것과 재난 참사 예방을 위한 국회의 신속한 법안 처리도 요구했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 지원 예산이 사업 3년째를 맞아 오히려 줄었습니다. 충청북도는 스타트업과 중소 중견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 12일까지 과제를 접수하는데 올해 관련 예산은 20억 원으로 2019년 30억, 지난해 35억 원에 비해 줄었습니다. 충청북도는 코로나19 등으로 재정 여건이 좋지 않다며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며 주말에 다시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청주기상지청은 대기 불안정으로 내일 도내 중북부 지역에 순간 초속 15m의 돌풍이 불고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도 1도에서 6도까지 내려가 북부를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다며 농작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충북 낙농업협동조합이 청주시에 1,000만 원 상당의 치즈를 기탁했습니다. 충북 낙농업협동조합은 청주시를 방문해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에게 전해달라며 1,000만 원 상당의 리얼 스트링 치즈 286상자 14,000여 개를 기탁했습니다. 치즈는 형편이 어려운 가정과 보육시설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전달됩니다. 청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점상들에게 소득 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달 이후 사업자 등록을 했거나 사업장 등록 없이도 지난 1월 이전부터 영업 중인 노점상으로 한 명당 50만 원씩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은 19일부터 6월 말까지로 3월 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은 제외됩니다. 영동군이 올해 한시적으로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확진 환자와 격리자가 속한 가구는 주민세를 면제하고 행정명령으로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은 주민세 기본세율을 100% 감면합니다. 영업용 자동차는 1인 한 대씩 자동차세를 100% 감면합니다.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 소유자는 임대료 인하율만큼 재산세를 최대 50만 원까지 감면받습니다. 충청북도와 시군 합동으로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를 관리하는 특별관리제가 운영됩니다. 특별관리 대상자는 110명, 체납액은 58억 원에 이릅니다. 충청북도는 4개 팀을 구성해 아파트 분양권과 각종 회원권, 가상 자산 등을 조사해 체납액을 징수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